GTX-A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GTX-A 노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금 뭐 보다시피 2024년, 올해죠, 올해 3월 3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자, 수세역을 통해서 이제 성남역에 한번 정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역, 용인 구성 정차를 하고, 동탄역에 정차를 한 이제 4개의 역이 정차되는 노선인데, 자,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일단 개통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반쪽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이 삼성역까지 아직 연결되진 않은 부분이 있고요. 자, 이 GTX-A 노선, 자, 수서 동탄 구간 개통됐는데, 기존에 SRT가 여기 다니고 있죠. 정차하고 있는데, 자, SRT 노선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하는 KTX 노선이 있죠. 서울역, 용산역 출발 KTX 노선이 있는데, 자, SRT 수서 동탄 이제 평택 지제역을 통해서 이제 뭐 지방이나 뭐 다양한 지역들 이제 다니는 이제 기차가 다니는데, 자, 같은 선로를 이용을 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선로 이용한다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특정 구간이 뭐 다 같이 이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이 동탄에서 이제 구성 성남역, 수서역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이제 GTX가 개통을 했는데, 자, 실제 동탄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GTX-A 노선이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러한 추진이 나왔을 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착공됐을 때 또는 이제 개통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 이 지역들을 한번 지역 분석을 한번 좀 집값 변화에 따라서 이 개통이 되기 전과 그 다음에 개통이 된 이후에 집값 변화를 한번 체크할 거고요. 자,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이 있는데,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뭐, GTX가 들어오는 거랑 뭐, 서울에 출퇴근하는 거랑 뭐, 상관이 없겠죠. 뭐, 3호선 타고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서역이 뭐, 수인분당선은 정차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남역과 구성역, 그 다음에 동탄역의 집값 변화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12월 달에 이제 GTX-A 노선에서 파주 운정에서 또 서울역까지 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죠. 지금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의 좀 전략 같은 부분, 이 GTX-A 노선이 뿐만 아니라 GTX-B 노선, 신호선, 또 향후에 이제 D 노선, 뭐 다양한 노선들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특히 B 노선과 신호선 같은 경우는 뭐 착공이나 그런 것도 아직 시작 안 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곧 들어갈 직전이다 보니까, 아, 이 인근에 갖고 있는 분들도 A노선의 이런 집값 변화 체크하면서, 아, 앞으로, 아, 우리 동네도 어느 정도 내가 투자 전략을 가야겠다,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성남역에 GTX A노선이 들어왔는데, 자, 이 판교역 같은 경우에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집값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뭐, 이 지금, 우리가 보면, 이 판교 라인이 이 지금 보면 경강선이죠. 그래서 여주까지 다니는데, 이 경강선은 뭐 판교가 일단은 뭐 정차역이니까 이걸 무시하고, 신분당선을 통해서 이제 신논현, 그다음에 뭐 논현, 뭐 지금 빠르게 신사까지 딱 이제 빠르게 접근하다 보니까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판교 일대가 집값 상승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지금 GTX A 노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GTX A 노선을 보려고 하면요, 이 성남역 일대가 이제, 자, 지금 GTX A 노선 정차한 부분을 체크할 건데, 자, 이 백현마을 2단지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을 끌어올릴 텐데요. 잠시만요. 충전기 좀 한번 꽂아주시겠습니까? 네. 자, 백현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역도 뭐 멀진 않고요. 판교역 멀진 않고 백현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GTX A 노선 성남역을 바로 앞에 정차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습니다. 자, 우측에 뭐 이매역 같은 경우도 있고 옆에 뭐 다양한 아파트들도 있는데, 자, 이쪽 1기 신도시 라인들은 뭐 노후도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좀 새 아파트를 말할 수 있는 이제 판교 일대 백현마을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된 25층, 최고층고 저층 9층 같은, 9층이 있는 이런 이제 백현마을 2단지인데요. 자, 한 772세대 정도 거주합니다. 그래서 뭐, 이 백현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일대 보면요,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8월 달에 실거래가. 자, 21억. 상당히 높죠? 자, 이 전용으로 따지면 84제곱입니다. 전용 84제곱 20억대까지 돌파를 했었습니다. 20억대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자, 물론 이게 높다 안 좋다 보다는 어느 정도 이 신분당선과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용수에 있다 보니까, 자, 뭐, 아, 이게 뭐, 너무 높다,
또는 아주 더 올랐다.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닌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리고 23년 12월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월달에 개통했죠. 그 이후로 집값을 봤을 때, 자, 상당히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좀 상승폭이 높진 않았습니다. 즉, 23년 12월달 개통을 두고, 개통이 된 다음에, 보통은 임차인들이나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교통이 편리성이, 교통의 편리성이 더 확대된다면 당연히 전세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전세가율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뭐 보면 상한가나 하한가 보면 18억대, 19억대, 뭐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일 수 있겠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뭐 확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폭이 많이 뭐 더 오를 거라는 거는 뭐 없었다. 물론 신분당선이 뭐 GTX-A 노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분당선이 좀 더 뭐 영향력이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에 대한 가격 상승 폭이 많이 반영될 수 있었긴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하면 용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용인 구성역에서 강남 상륙역까지 이제 출근 시간대를 보겠습니다. 자, 7시 54분에 이제 출발한다고 할게요. 아침 7시 54분에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한다는 직장인 기준을 따졌을 때, 자, 이 구성역에서 강남 선릉역까지 출근 시간을 봤을 때, GTX-A 노선이 개통하지 않았을 때, 당시에 뭐 출근 시간대, 그 다음에 GTX-A 노선이 개통되고 나서 구성역을 통해서 빠르게 선릉역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 구성역 같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광역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하신 분도 많았을 겁니다. 앉아서 이제 뭐 물론 시간이 걸린다 해도 뭐 버스 전용차로 경부선 경부속도로 있다 보니까 이용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가장 속도가 뭐 출근 시간대다 아무래도 버스 차 밀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하철 시간을 보면요. 자, 수인 부동산을 이용하면 한 번에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성역에서 이제 선릉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물론 직장이 뭐 강남역일 수도 있고요, 뭐 신논현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적화된 노선으로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9분이고 뭐 교통비는 뭐 1,800원이라고 하는데, 자, 8시 2분에 출발하면 51분쯤에 이제 선릉역에 도착을 합니다. 49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자, GTX-A 노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성역을 통해서 그다음 성남역, 그다음 수서역입니다. 수서역에서 한번 이제 신분당선 아니죠? 그 수인분당선, 수인분당선 통로 한번 환승하면 되는데, 자, 이 GTX-A 노선이 개통을 하고 나서 8시에 수서역 수서행을 탄다고 하면 36분이 소요가 됩니다. 선릉역까지. 물론 수서역에 직장인 분들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수서역에 있는 직장보다는 뭐 선릉역 일대가 직장이 더 많다 보니까 기준 따졌고, 물론 교통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4,050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 13분 정도 단축이 되죠. 30분 때 강남 선릉까지 접근할 수 있다. GTX-A를 타고 간다고 하면, 자, 30분 때. 자, 그렇다 하면 이 구성역 인근에 아파트 집값 상승률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자, 이 구성역 GTX-A 노선이 있고요. 구성역 수인분당선이 있습니다. 자, 수인분당선이 있고, 자, 물론 거리가 버스나 그런 것들을 좀 걸어가기에는 좀 거리가 바로 가깝다 말씀드리면 없지만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단순 비교를 하면 여기 일대 뭐 다양한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그나마 좀 대단지인 이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GTX-A 노선과 수인분당선이 뭐 거리 뭐 좀 더 가야 된다,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그걸 무시한 채 그냥 단순 비교를 한번 한다고 하면요, 자, 이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를 보면요, 1576세대입니다 2000년도 9월 30일날 준공이 된 아파트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세대수 상당히 많죠. 1500세대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대형 단지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가격을 볼게요. 자, 107 전용 84 기준을 따졌을 때 이 최고가 기준 최고 실거래가가 10억 2500만 원이 당시 21년도 11월 달 GTX-A가 개통하기 전이었죠. 자, 이때 이제 최고가가 나왔는데, 자, 24년 10월 기준일 때는 8억대가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요. 상한가, 상한가 됐을 때는 8억대? 뭐 8억, 그냥 8억에 할게요. 자, GTX-A 노선이
자, 여기 노선을 보면요. 3월달 개통을 하고 나서 집값이 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실제 가격은 21년도 11월달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물론, 21년도 당시에 아파트 가격, 뭐, 수도권 일대가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집값이 이게 맞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오히려 고점에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회복세는 아직까지는 다 돌아오진 않았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